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고 제목 밑에 회사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이죠. 그러기 위해서 행을 하나 삽입합니다. 하나 더 삽입하죠. 두 개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만큼 높이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형을 삽입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목으로 적당한 도형을 하나 지정합니다. 리본 형태로 지정했고, 드래그해서 표시합니다.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1월 거래 내역, 1월 거래처 내역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 홈에 가서 글꼴이라든가 글씨 색이라든가 진하게 글씨 크기 등을 조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 해주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좀더 손볼 수도 있습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 도형 서식에 가서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알맞은 것으로 또는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리본 윤곽선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그냥 놔둬도 되고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워줍니다. 좌우로 하얀 점에 대고 키워주고 노란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중심 리본을 키워줍니다. 행의 높이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이미지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삽입합니다. 삽입에서 그림, 디바이스 클릭합니다.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대각선으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크기 조정하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셀 안에 놓고 점에 대고 잡아당기면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눈금선까지 잡아당기면 알맞게 딱딱 붙습니다. 이미지 삽입했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표 제목과 이미지 로고를 알맞은 크기로 표에 삽입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